빈칸. 뚝딱, 뚝딱, 뚝딱. 에이브, 거기 통나무 좀 옮겨다 주렴. 네, 아버지.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스름한 새벽, 일곱 살의 에이브는 통나무 집을 짓는 아버지를 돕고 있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손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에이브는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에이브, 뭐가 그렇게 좋으니?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 집이 생긴다고 하니 신이 나요. 녀석, 에이브, 이리 와라. 잠깐 쉬었다 하자. 에이브는 아버지 곁으로 가서 앉았어요. 하늘에는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내 할아버지는 미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신 훌륭한 분이셨단다. 내 할아버지는 말이다. 에이브는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에이브와 친구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숲속을 돌아다녔어요. 그때 한 아이가 외쳤어요. 얘들아! 저기 야생 칠면조다! 순간 친구들은 저마다 준비해온 새총으로 칠면조를 공격했어요. 야, 한 마리가 쓰러졌다! 어서 가서 보자! 에이브는 쓰러져 있는 칠면조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우리가 이 약한 동물에게 무슨 짓을 한 거지? 에이브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 후로 에이브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에이브가 9살이 되던 해, 에이브의 동네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런데 에이브의 어머니가 그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에이브가 살고 있는 통나무 집에 슬픔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죽지 마세요. 어머니. 에이브는 큰 소리로 흐느껴 울며 어머니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에이브의 어머니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얼마 후 아버지는 슬픔에 빠져있는 에이브를 학교에 보내기로 했어요. 에이브, 학교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슬픔도 곧 잊게 될 거야. 네, 아버지. 에이브는 너구리 털모자를 쓰고 짧게 올라온 소가죽 바지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학교까지 한 시간이나 걸어야만 했지만 에이브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 그 누구보다 잘 적응하였어요. 에이브는 글을 배우는 국어 시간을 제일 좋아했어요. 글을 빨리 배워서 책을 많이 읽고 싶어. 에이브는 매일매일 배운 글자를 수십 번도 더 반복해서 썼어요. 심지어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도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보기도 했어요. 에이브는 곧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에이브, 정말 놀랐구나. 선생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글을 알게 되자 에이브는 무엇보다도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성경책에서부터 위인전, 동화책 등 구할 수 있는 책은 모두 읽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에이브, 요즘 어떤 책을 읽고 있니?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전기를 읽고 있어요. 조지 워싱턴? 네, 저도 조지 워싱턴처럼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우리 에이브 꿈이 아주 크구나. 에이브는 책을 좋아했지만 집이 가난하여 책을 사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집이나 아는 사람에게 빌려서 읽었어요. 하루는 에이브가 빌려온 책을 읽다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난 에이브는 깜짝 놀랐어요. 이를 어쩌지? 책이 비에 젖어버렸어. 에이브는 비에 젖은 책을 들고 책 주인에게 달려갔어요.
죄송합니다. 빌려주신 책이 이렇게 적고 말았어요. 허허, 하는 수 없지. 대신 3일 동안 내 일을 도와다오. 에이브가 책주인의 일을 도와주려고 가려는데 책주인이 불렀어요. 에이브, 이 책은 선물이니 받아라. 정말이요? 고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는 에이브를 동네 어른들이 불렀어요. 이봐, 에이브! 이리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 가지. 에이브는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에이브의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재밌단 말이야. 재밌는 이야기를 잘해주는 에이브는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에이브의 집이 더 가난해지면서 더 이상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미안해하는 아버지에게 에이브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일을 하면서 책을 열심히 읽으면 돼요. 에이브는 일요일에는 항상 교회에 갔어요. 하루는 가족들 앞에서 교회에서 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하였어요. 가족 모두가 박수를 치며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 정말 대단하구나, 에이브. 에이브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눈을 감더니 이번에는 성경 구절을 줄줄이 암송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생각하였어요. 이 녀석 분명히 큰일을 하겠어. 이렇듯 에이브는 한번 읽거나 들은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이브는 어느덧 청년이 되었어요. 아직 특별히 일거리를 찾지 못한 에이브는 푸른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하였어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 저 강물을 건너가면 어떤 세상이 있을까? 그때 어떤 사람이 에이브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청년, 혹시 내 배에 뱃사공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에이브는 새로운 세상을 구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뱃사공이 된 에이브는 강을 따라 새로운 도시 이곳 저곳을 다녔어요. 에이브의 배가 미국 남부의 한 도시에 도착했어요. 에이브는 배에서 내려 도시를 살펴보았어요. 저게 뭐지? 에이브의 눈에 쇠사슬에 묶인 흑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에이브는 가까이 가서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저 흑인들은 왜 저렇게 묶여 있습니까? 아우, 저들은 노예예요. 여기는 흑인 노예를 파는 노예시장이라오. 에이브는 순간 슬픔과 분노가 밀려왔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팔 수 있단 말인가? 집에 돌아온 에이브는 낮에 보았던 흑인 노예들의 모습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세상엔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에이브는 변호사가 되기로 하였어요. 그 후로 에이브는 법률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열심히 공부하였어요. 에이브가 28살이 되던 해 드디어 변호사가 되었어요. 변호사가 된 에이브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힘든 문제를 해결해주기도 하였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에이브에 관한 소문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자네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젊은 변호사 이야기를 들었는가? 아,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정직한 변호사? 하루는 이 길을 가다가 흑인 노예가 주인에게 심하게 매를 맞는 걸 보았어요. 순간 링컨은 생각했어요. 노예 제도를 없애야 하는데 변호사인 나의 힘은 미약하기만 하구나. 사무실로 돌아온 링컨은 곰곰이 생각에 빠졌어요. 그리고 결심하였어요. 그래,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이 되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거야.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에서 링컨을 돕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즈음 링컨에게 한 통의 편지가 배달되었어요. 그레이스라는 소녀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링컨 후보께, 대통령 선거 포스터에서 당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야위어 쓸쓸해 보였어요. 턱수염을 길러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좋아 보일 것 같거든요. 링컨은 소녀의 충고대로 턱수염을 길렀어요. 그리고 그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어요. 대통령이 된 링컨은 노예 해방을 위해 노력하였어요. 힘겨운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노예로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자유임을 선언합니다. 노예로 힘겨운 삶을 살았던 흑인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어요. 링컨 대통령 만세! 링컨 대통령 만세! 얼마 후 링컨은 게티스버그 국립묘지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남북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위해 연설을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은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사랑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훌륭한 대통령이었습니다.